당분이나 이런 강성분을 좀 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도 예를 들어 뭐 매운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면 캡사이신. 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면요 일단 팍팍하잖아요 고기가. 네. 네. 근데 이 안에 육즙이 안 빠져나가게 해요. 이렇게 지지는 이유가 항상 조리는 과학이에요. 그래요. 제가 괜히 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지진 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양파를 밑에다 좀 깔아요. 양파를? 아, 양파를 또 껍질째. 껍질이 혈관 예방에 좋고요. 네, 항산화 네. 성분이 많아요. 쾌르세틴 성분이. 그렇죠. 양파를 바닥에 깔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식초를 이렇게 뿌리고 또 식초를. 예. 그다음에 술을 술, 좀 술. 넣어주고요. 아. 그다음에 월계수잎 넣어주고요. 네. 네. 어, 냄새 좋아요. 그런데 저희 이해관들이 고기를 좀 썰어서 아주 이렇게 두껍게 해요. 기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성격 급한 것도 당뇨에 이것도 안 좋아요. 자, 네, 성격도 편안하게 당뇨 릴렉스. 고위험군입니다. 네, 릴렉스.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생강이군요. 네, 생강으로 이불을 덮어주세요. 자, 양파를 요를 삼아 그다음에 생강을 삼아서. 이불 삼아서 예,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응. 여기에다 물을 불 건데 예, 물을 부어주는 물을 어떤 물을 붓냐면요. 예. 이게 뭐냐면 핫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주 오이 여주 오이 여주? 오이 예. 예. 여주라는 건데요. 이 여주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여주가 예. 천연 인슐린 성분이죠. 천연 인슐린 성분이 그리고 있는? 이게 약간 쌉스름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주 말린 물을 거를? 그러니까 여주를 넣고 여주물을? 예. 물을 넣어요. 그러면 수육을 물, 예. 물 양을 보면 제가 들어 올려볼게요. 지금 맛있게 수육이 네. 푹 삶아지고요. 식초를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죠. 삶아져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고기 네. 말고 이 국물은 어떻게 이게 또 먹어요? 국물은 지방도 이렇게 둥둥 떠 있죠. 보이시면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안 드시는 아, 게 안 들고 네. 고기만 뭐냐면 네. 이게 요리가 저수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을 이 양파 높이만큼 약간만 넣으면 돼요. 그 오키나와나 이런 데 건강 장수마을 네. 가면 네. 고기를 쪄먹고 네. 저수분으로 많이 해먹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기 자체 담백하게 드시면 되고요. 고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예. 일반적인 수육이랑은 틀린 게 예. 지금 여기 들어간 재료가 예. 당뇨를 정말 잡는 데 좋은 그렇죠. 조금 떠서. 예, 저수분. 저수분이라 한번 이거 예. 예, 간이 거의 안 돼 있죠. 오? 네. 예. 오, 고소한데요? 그죠, 그죠. 고소하죠. 네. 맛있어요. 그러면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드레싱을 하는데요. 아니, 조용구 씨. 왜 우리는 안 줘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완성품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당뇨 고위험군은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소고기의 살코기, 돼지고기의 살코기가 있다고 치면 돼지고기의 살코기가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요. 우와. 예,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요. 예. 양질의 지방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이 좀 있어요. 그렇죠. 포화 지방. 그거를 뭘로 잡느냐. 뭘로? 삼겹살 먹고.